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서울 카페쇼에 다녀왔습니다. 커피와 카페 관련 최신 트렌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행사에서 특별히 A홀 407호에 있는 돌핀 부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돌핀은 식기세척기 1위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텀블러 세척기 에코텀을 만나보겠습니다. 돌핀 부스에는 특별한 텀블러 세척기 에코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돌핀이 만든 제품이에요. 에코텀 덕분에 외출 중에도 손쉽게 텀블러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고객이 직접 세척하는 방식이라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어 카페나 매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카페쇼에서 사용한 텀블러가 있는데요. 이제 에코텀으로 깨끗하게 세척해 보겠습니다. 에코텀은 사용법이 아주 간단해요. 먼저 문을 열고 텀블러를 넣고 문을 닫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한 번의 터치로 텀블러, 빨대, 뚜껑까지 분리해서 세척해주고 세제와 린스로 깨끗하게 세척한 뒤 헹굼과 고온 살균까지 해주기 때문에 아주 위생적이에요. 전체 세척 과정은 약 4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에코텀의 LED가 모두 켜지면 세척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기다려 볼까요? 텀블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환경 보호와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여러 관공서와 기업들이 에코텀과 함께 환경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텀은 매장 규모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어요. 원챔버, 투챔버, 쓰리챔버 모델이 있어서 작은 카페부터 대규모 매장까지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척이 완료됐네요. 텀블러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니 정말 간편하고 위생적이라 카페에서도 활용도가 아주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핀은 전국에 대리점을 두고 체계적인 AS 시스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텀블러를 자주 사용하는 분이나 매장 운영자분들께 에코텀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더보기란에 돌핀의 유튜브 채널 링크를 첨부해 놓았으니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서울 카페쇼에서 돌핀의 텀블러 세척기 에코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